자, 오늘은 8장 프리플로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우어 게이트를 이용하거나 또는 난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래치 회로, 여기서 말하는 래치라고 하는 것도 한 비트를 기억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각 회로 동작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네 종류의 프리플롭이 있는데 SR, T, JK, T 프리플롭의 동작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프리플롭도 클럭의 레벨에 의해서 동작되는 거, 변화에 의해서 엣지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프리플롭, 그 다음에 주종형 프리플롭 각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동기 입력 동작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자, 먼저 기본적인 플립플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프리플롭과 래치가 각 한 비트를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안정된 아래 그림과 같이 안정된 상태 중 하나를 가지는 1비트 기억 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에 보면 출력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Q라고 하는 출력 하나에 대한 서로 그 안정된 그 값을 각각 가지고 있는 거라서 0 또는 1의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즉 그 반대 또 다른 출력은 그의 부정된 값이 나오는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출력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출력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본 조합 회로와 차이점은 이 피드백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 노어로 된 래치 회로와 난드로 된 래치 회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어 게이트로 구성된 SR 래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SR하고 R이 각각 인풋이 두 개니까 여러가지 네 가지 00, 01, 10, 11 넷 중에 하나 인풋이 들어올 거고요. 이럴 때 래치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 즉 여기 보면 출력이 QT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현재 상태는 QT, 그다음 인풋이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고 그 인풋에 의해서 그 다음 상태, 이 기억 소자이기 때문에 특정한 값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상태는 T 플러스 L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걸 갖다가 지금 진리표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SR이 각각 00으로 올 때는 그 이전 상태 값을 그대로 갖는다는 뜻이고요. 01일 때는 S에 의해서 0으로, 10으로 될 때는 1로, 그다음에 11이 들어올 때는 값을 결정할 수 없는, 즉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해서 부정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S하고 R이 각각 00으로 들어올 때 출력이 현재 상태가, 즉 현재 상태가 0이거나 또는 현재 상태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첫 번째 경우 0인 상태로 보면 R과 S가 00일 때 현재 값이 0이면 이쪽은 0, 이쪽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각각 노어를 거치게 되면 0, 1인 경우는 출력이 다시 0으로 나오고요. 0, 0인 경우는 not 5어니까 1로 되겠죠.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값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피드백 회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출력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1인 경우도 살펴보면 이쪽으로 해서 1, 그거에 부정인 상태 Q-not이니까 현재 상태는 0일 거고요. 이렇게 되면 0, 0,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0 이렇게 계속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즉 현재 상태 값이 0이거나 1일 때 S와 R이 각각 0과 0으로 입력이 되면 이 기억 소자인 래치는 그대 이전 상태의 값을 그대로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가 0, R이 1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R이 1이고 S가 0일 때 먼저 살펴보면 R이 1일 때는 이 노어 회로의 특성상 인풋
이게 어떤 값이 들어오고 0이거나 1, 어떤 값이 들어오는 상관없이 항상 결과는 0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실력 0에 의해서 다음 여기 S 부분은 항상 값이 00으로만 입력이 돼서 이 부분은 항상 1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R 때문에 항상 요 G1 게이트의 출력은 항상 1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어떤 거냐에 관계없이 요 SR이 0, 1로 들을 때는 출력이 Q의 상태 출력은 0이 되는 그런 값을 보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 S가 0이고 R이 0인 경우 살펴보면 요 S 부분이 항상 1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항상 0이 됩니다. 따라서 요 0의 값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다시 0으로 입력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 요 노어 게이트 입력이 항상 0이 되면 이쪽은 항상 1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S와 R이 1, 0으로 입력될 때 이 1의 출력은 항상 1이 되는 그런 상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S와 R이 1인 경우 각각 1, 1인 경우 보면 노어 효율의 특성상 여기 입력 또 다른 인풋이 어떤 거냐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항상 1이므로 출력은 항상 이쪽도 0이 되고 이쪽도 0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플립플롭이나 레치는 출력의 이 Q 부분하고 Q 앞부분이 항상 0과 1 이렇게 서로 상반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회로 같은 경우는 0,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앞에서 살펴본 노어 게이트 SR 렛츠 회로에 회로가 있을 때 거기에 다음과 같이 SR 값이 파형 입력이 될 때 출력 다음 상태 Q의 값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게이트에 전파지연이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 처음에 SR이 0, 0으로 입력이 될 때 근데 가정을 Q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시간 1 이전에 Q 상태는 0이었겠죠. 근데 0, 0으로 입력됐으므로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1과 R이 0이 되니까 Q값이 1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0, 0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역시 마치 이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1로 유지가 됐고 S와 R이 1, 0이므로 S값에 의해서 0으로 다시 바뀌게 되죠. 다시 0, 0으로 바뀌었으므로 이전 상태가 유지가 돼서 다시 0이 되고요. 이번에는 S가 1이고 R이 0이 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출력값은 1로 바뀌게 됐고 요 시간 동안 다시 0, 0이 됐으므로 이전 상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1로 유지됨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번에는 1과 0과 1, S가 0이고 R이 1인 상태가 되므로 출력 상태가 0으로 바뀌고요. 다시 0, 0으로 됐으므로 출력 상태가 이전 상태 유지, 따라서 0으로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NAND 게이트를 위한 SR 렛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드 게이트로 구성된 SR 렛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노어 게이트를 부정하면 입력과 출력을 각각 부정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리표를 먼저 보면 인풋이 S not R not인데 일단 요 각각이 00, 01, 10, 11일 때 앞에 노어하고 살펴보면 차이점이 얘는 00일 때 S not과 R not 00일 때 부정 형태 즉 출력 상태가 안정되지 않는 이상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는 앞에서 성과하고 반대입니다. R이 1일 때 1이 됐고 R이 0일 때 0, 그 다음에 1일 때 이전 상태 불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not과 R not이 각각 0, 0일 때 여기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이게 난도 회로이기 때문에 인풋이 항상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출력은 항상 1이 됩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R과 S not과 R not 모두 다 0이기 때문에 출력은 항상 1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출력의 Q와 Q not은 서로 상반된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돼서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경우 0, 1일 때 살펴보면 S에 해당되는 건 0이다 그러면 이쪽은 항상 출력 1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0이냐 1이냐에 관계없이 이쪽은 항상 1이 되고, 따라서 항상 1이 되니 출력에 의해서 이쪽 R 부분에 대한 입력 인풋이 항상 1이 되므로 출력은 항상 이쪽은 0이 됩니다. 따라서 Q는 1, Q는 0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다음으로 S가 1이고 R0인 경우를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 R에 해당되는 부분이 항상 출력 1이 되고요. 그 1에 의해서 이쪽이 항상 0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S가 1이고 R이 1일 때는 현재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현재 상태가 0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나오는 0의 값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상태는 1이 될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현재 상태 0이라면 Q 나스 값은 1이었겠죠. 그럼 그 당시에 그 값에 의해서 여기 양쪽이 일일이 돼서 여기는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알 수가 있고요. 1인 경우도 살펴보면 1에 의해서 이쪽 값은 일일이므로 출력은 0이 될 거고요. 이 0에 의해서 이쪽 값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출력은 항상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피드백 큐로에 의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난드 회로를 이용한 매치 회로를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이거 보니까 동일한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같이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기본적인 매치를 사용해서 어디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계적인 스위치에서 일어나는 접점 바운싱 영향을 제거하는데 사용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에서도 스위치를 갖다가 켜 전원기를 킬 때 그 스위치가 온오프 될 때 그 순간적으로 전기의 어떤 연결과 연결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 디지털 시스템에 그냥 쓰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이산적인 값을 즉 0과 1이 반복이 되는 그런 효과가 돼서 시스템이 오동작용을 하게 되는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해 보겠다. 그런 문제를 바운싱이라고 그러고, 그걸 바운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스위치로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이 그라운드고, 전원이 공급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스위치가 떨어져 있으면, 출력 부분이 1이 되겠죠. 근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경우 누렸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이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이런 바운징 효과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징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레치를 다음과 같이 스위치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력을 이 Q 부분에다가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태 만약에 이 회로에서 보면 현재 상태가 만약에 1회가 있다, 1회 스위치가 여기에 가 있다라고 되면 어떻게 돼 있어? 이쪽이 그라운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R0 부분은 0인가 된 상태일 거고, 이쪽 전원에 의해서 1이 된 상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난도 회로 입장에서 보면 입력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항상 출력은 1이 되죠. 따라서 이 출력 1에 의해서 이쪽이 1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 Q는 항상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스위치가 1회가 있다 그러면 그 출력 값은 0으로 나오는, 즉 Q값이 0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고요. 자, 다음으로 스위치를 2로 옮겼다고 붙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2로 가게 되면 이쪽 부분은 이제 그라운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1이 인가가 되고요. R이 1이 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순간적으로 붙는 경우에 SR이 이쪽이 0이 되겠죠. SR이 아니라 S나 부분이 순간적으로 0이 될 겁니다. 그럼 앞에 진례표에 본 것처럼 Q값이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 바운싱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S 부분이 1이 됐다가 잠깐 붙었다 떨어졌다 여기를 반복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 값이 어떻게 되냐면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현재 R 부분은 1인 상태에서 S 이 부분이 S 낮 부분이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이 바운드 등급과 여기서 일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난드 게이트로 된 이 래치 같은 경우는 S 낮 부분이 0과 1이냐 1이 반복이 될 때 현재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0이 되면 Q값은 1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바운딩 효과 때문에 얘가 1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던 치더라도 이 래치는 1과 1일 때 어떤 효과가 되냐면 Q값이 이전 상태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운딩 효과가 발생을 하지만 출력은 계속해서 1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밑에 그림에서처럼 바운딩 효과는 있지만 출력은 항상 1이 유지되는 이런 상태를 거쳐서 바운딩 효과가 끝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떨어지는 순간 이 값은 떨어지는 순간 이쪽 부분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0으로 바뀌어서 얘가 1로 되는 순간 1로 되는 그 순간에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순간 S 낮 부분도 1이 되고 이 부분도 현재 1이 된 상태로 있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스위치가 다시 원래대로 붙는 순간 이 값은 다시 0으로 바뀔 거고요. 따라서 Q값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역시만 이때 바운딩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쪽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얘가 0에서 1로 다시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값인 출력 1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한번 바뀐 상태가 바운딩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 난드 게이트 래치를 사용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운딩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